자, 오늘도 또 다른 분. 아, 혹시 그 안녕하세요. 혹시 그 마랑이 피로해서 마랑이 좋아서 오신 분이십니까?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최보라입니다. 아, 최보라 씨.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운동하러 들어갈 건데. 네. You have a boyfriend? 없습니다. Don't have any boyfriend? 네. 보라 씨는 나이가 어떻게 되죠? 30살. 네. 진짜? 네네네. Very. 젊어 보이죠? Young face네. 운동을 이제 할 건데. 네. 자, 일단 운동 구력이 얼마나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는 3개월. 아, 운동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네네. 갑자기 왜 운동을 시작했어요? 제가 허리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갑자기요? 이제 저는 간호사다 보니까 이제 중환자실에서 이제 올라온 사람들, 뭐 수술하고 올라온 사람들 이렇게 침대에서 침대를 옮겨야 돼가지고 그런 이제 하중이 많이 이게 드는 일을 많이 하니까 허리에 무리가 되더라고요. 아, 또 환자분들이 이렇게 네, 가만히 힘 빼고 있으니까. 다 이제 제정신이 아니시니까 이제 옮겨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때 좀 많이 무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허리 운동을 하니까 허리가 그 뒤로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동수 치료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허리가 안 아프니까 이제 이거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거죠. 운동을 또 이렇게 미의 기준으로 해서 네, 또 자, 진짜 네. 나는 우리 환자분을 돕고 싶어 좀 더 노력하겠다. 네네, 네, 그럼요. 그래서 강도는? 강도는 약, 중, 강, 그 중에서 그래서 지금 허리 다 나아서 해주시는 만큼 따라가겠습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좀 불명확하게 적으면 네네 불리합니다. 네네. 정확하게 카메라가 보는 앞에서 얘기해 주세요. 빡세게 하겠습니다. 네. 본인 입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빡세게 하겠습니다. 세게. 알겠습니다. 그럼 네. 일단은 운동을 전반적으로 오늘 전신 운동을 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또 허리에 도움될 수 있는 운동들과 네. 더불어 이제 전반적인 근력을 기를 수 있게끔 네. 제가 옆에서 조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해? 네. 스트레칭 시작. 네. 뛰어. 바로 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넷. 몸에 열을 좀 내야 되기 때문에. 좋아요. 보라 씨. 보라 씨. 네. 자, 네. 열을 좋아요. 아, 이런 열이가 난 필요했어. 네. 자, 그 열을 내야 되기 때문에 네. 하이니 아시죠? 하이니. 하이니 딱 뺏기만 할게요. 네. 출발. 이렇게요? 오지. 오. 초등학생 때 육상부. 어쩐지. 어쩌라고 빨리 해. 네네. 아니야, 체력이 좋은 걸 떠나서 그 보라 씨가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약간 좀 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알아요. 그런 좀 운동을 좀 해본 사람들의 에너지. 올려놓고. 어때요? 약간 좀 몸에 열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체크해봐도 돼요? 네. 아니, 나 안 되려고 그랬는데. 미안합니다. 그냥 갖다 대시네. 많이 쓰다듬어 주세요. 스미스 머신을 아직 사용하기보다는 일단 이렇게 쉽게 나온 게 있어요. 인클라인 벤치프레스인데 머신인데 네. 한번 저기 누워보세요. 이렇게 그대로 위로 올리면 돼요. 고개 편안하게 하고. 자, 올려보세요. 죄송합니다. 이거 안 넘어. 오케이, 오케이. 자, 제가 한번 빼볼게요. 아니야,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씩 빼볼게요. 네. 위로 봅니다. 자, 밀어볼 수 있어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 좋습니다. 자, 두 개 더 해볼게요. 천천히 내렸다가. 자, 업. 오케이, 하나 더 할 건데 다 내려놓지 마시고 다 다치면서 바로 올리면 돼요. 그렇지. 됐습니다. 자. 그 어느 정도였어요? 약간 좀 느낌이 85? 85 정도? 네. 오케이. 네. 이제 시작입니다. 네. 제가 정말로 옆에서 조교처럼 빡세게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실해요? 네. 진짜요? 네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근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상하체 구분해서 안 됩니다. 전신 운동을 할 거예요. 네. 열 세게 할 거예요. 준비됐어요? 네. 자, 시작. 하나.
내보세요. 좋습니다. 셋. 이렇게. 그렇죠. 이 꽝개벽이 이 사이로 바람 나오게 복압을 유지하는 거예요. 좋아요. 자, 한 번 더. 다섯 개, 여덟 개 남았어. 줬어. 집중. 하나 집중. 자, 일곱 개. 컴온. 내리면서 바로 올려야 돼. 여덟 개. 다 위로 올려. 다 위로 올려. 괜찮아. 올려. 여덟, 다섯 개 남았어요. 올려요. 멀었어. 멀려. 올려. 웃지 마세요. 운동할 때 웃으면 안 돼. 자, 세 개. 컴온. 올리세요. 올려. 자, 두 개. 업. 괜찮아. 올리세요. 내가 도와줄 거야. 절대 내려가는 건 없어요. 내가 있으니까. 자, 업. 마지막 힘 더. 여기 매운지 기억하세요. 도움 되려고 한다며. 업. 오케이. 1분 쉴 거예요. 1분. 자, 이게 처음에 근력 운동을 해보기, 처음 근력 운동 해보기 때문에 네. 몸에 힘이 빠지면 웃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없애버려야 돼. 집중해서. 네. 알겠죠? 네. 더워요. 아, 덥죠? 아, 아직 벗지 마세요. 아, 네. 네, 처음에 몸에 뭐 열이 나는 거 좋으니까 본인이 힘 세지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도움이 되려고 한 거잖아. 네. 그래서 제가 좀 더 집중해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네. 웃음이 싹 빼고. 아직 알겠죠? 네. 받고 없습니다. 네. 힘이 여기로 주는 건가요? 흉근입니다. 흉근. 흉근. 네. 네, 지금 상황에서는 네. 어디 타겟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런 동작을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직 네. 알겠죠? 그리고 네. 이렇게 좀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걸 했을 때 진지하게 할 수 있느냐.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어린아이가 달리기를 할 때 뭐 무릎 각도라든지 발목 각도라든지 걱정하지 않고 그냥 뛰어봐라. 스스로 넘어져 가면서 스스로 발도 접질러 보면서 네. 배우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알겠죠? 네. 자, 갑시다. 출발. 좋아요. 집중해요. 이제 여섯 개 남았어요. 오케이. 엄살 부릴 틈 없어요. 다 끝까지. 끝까지 올려요. 네 개 남았어요. 올려요. 올려요. 괜찮아. 올려요. 아, 세 개. 올려요. 올려. 자, 두 개. 힘 낼 수 있으면서 왜 그래. 두 개 남았어요. 올리세요. 아, 힘 빼지 마. 올리세요. 끝까지 올리세요. 내가 있잖아. 올려요. 괜찮아. 올려. 올려서 보기에는 쉬워요. 하지만 이거 직접 했을 때는 노력과 힘이 들어가는, 땀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올려, 올려! 맞아! 하나 올려! 오케이. 저희가 2분 쉬고 다른 종목으로 알겠습니다. 알겠죠? 네. 풀어주시고. 이게 아마 몸에서 처음 느꼈던 수축일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에 좀 많이 힘들겠지만, 어찌됐든 제 옆에서 배우기 때문에. 괜찮죠? 네. 괜찮잖아. 네. 춤 나오잖아. 네. 뭘 해달라고? 구독을 달해달라고? 똑같은 말 한 번 더 해주세요. 깔끔하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씨. 어서 해, 이씨. 다섯. 여섯. 발로 쭉 미는 거예요.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발로 쭉 지면 밀어. 여덟. 이런 근력. 많이 안 해봐서 조금 어색하긴 한데 칭찬도 잘 해주시고 너무 서윗합니다. 일단 이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사람들은 모르지만 다쳤을 때 할 수 있고 배운 사람만 할 수 있는 네. 아실 거예요. 수용 감각. 우리가 걸을 때나 서 있을 때나 무엇을 할 때 항상 밸런스를 맞춰요. 근데 우리는 자각을 못해요. 런지와 같은 그런 이제 균형 네. 이제 주관하는 수용 감각 기능을 기르는 운동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한 손으로 하거나 한 발로 하거나 아니면 바벨 말고 덤벨로 하는 운동이 되게 좋은데 여기까지 너무 설명이 좀 길고 오늘 할 거는 이제 한 발로 스쿼트를 하는 겁니다. 네. 그걸 이제 런지로 할 거예요. 네. 됐어요? 네. 균형은 맞아요? 네. 자, 앞발. 앞발 해서 하나로 13개 할 겁니다. 네. 자, 출발. 하나, 자, 더 앞으로 가는 게 좋아요. 하나, 좋아요. 자, 지금처럼 한 이렇게 두 발로 디뎠지만 돌아올 때는 한 발이잖아요, 그렇죠? 이때 균형을 빨리 지켜줘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다리가 지금 나는 많이 했기 때문에 각도를 아는데 본인은 지금 너무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가거든요. 네.
그 정도까지. 좋아요. 좀만 더 앞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앞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위에서 내려가야지. 내려야지, 내려야지. 그치, 그치. 아. 오케이. 자, 발 좀만 더 앞으로. 마지막 하나. 왼발 하나 더. 자, 어땠어요? 네. 할만했어요? 힘듭니다. 네, 힘들죠? 한 발로 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들어요. 자, 호흡 좀 하고. 뭐, 환자가 만약 쓰러졌어. 그럼 바로 내 앞으로 딱 균형 있게 쓰러지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넘어지면 또 왼발이 있어야 되고 이쪽 넘어지고 오른발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처럼 한 발 한 발 욕심을 가지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호흡하고. 2세트. 웃어? 힘들어, 지금 힘들어! 이거 지치면 안 돼요, 한 번 더! 방금처럼 본격적으로 허리가 나쁘기 때문에 허리 나쁜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네. 허리가 아팠을 때 어디 운동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엉덩이와 코어는 다 운동해야죠. 코어를 준비, 가장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허리 아프다고 허리 운동하시는 분도 오히려 망치게 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겁니다. 자, 코어 운동을 할 건데 아직까지 할로 포지션 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복강이라든지 복압 그리고 수축력이 없기 때문에 할로 포지션의 1단계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무릎 올렸죠? 네. 이 두 팔을 제 여기 손에 더 오세요. 더 멈추세요. 여기서 멈추세요. 올려보세요. 거기서 멈춰서 계속 올려보세요. 계속 맞으려고 해야 돼요. 이렇게 30초 할 겁니다. 호흡해야 돼요. 자, 좀 멀어져요. 가까이 와야 돼요. 그렇지. 호흡하세요. 네, 좋아요. 멀어지면 안 돼. 멀어지면 안 돼요. 계속 제 손바닥을 찌르기 위해서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자, 15초 지났습니다. 호흡하세요. 괜찮아. 호흡하세요. 힘들죠? 지금 지금 온몸이 찌릿찌릿할 거예요. 그래도 덤비세요. 보여주세요. 자, 5초 남았습니다. 5, 4, 멀어져요. 2, 1, 오케이. 자, 저희가 총 3세트 할 겁니다. 지금 빨리 회복하세요. 어때요? 좋아요. 빡 들어가죠? 네. 잘하네. 코어가, 좀 코어는 괜찮네. 테크토닉. 테크토닉 알아요? 그냥 뭐. 오, 역시 내 세대야. 다 볼까요? 다 볼까요? 좋아요. 어깨 힘 빼고 손만 쭉. 그렇죠. 가슴을 끌어당기는 느낌으로 하고. 그렇지. 오늘 하고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쉬면 됩니다. 그렇죠. 오. 4, 3, 2, 1, 2, 3, 4. 오케이. 한 번 더 쉬고. 역시 남자야. 똑같아. 운동, 이거, 운동 끝나면. 좋아, 잘하고 있어. 자, 20초 남았습니다. 팔쭉 펴고 밀어요. 밀어요! 자, 가봐. 밀어. 아니야, 밀어야 돼요. 밀어, 빨리. 안 돼, 빨리 밀어. 아니야, 밀어, 빨리 밀어. 오케이, 다섯 개. 반대. 지금도 막 근육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머리도 하시고. 웃어? 매일에 그렇게 보내셨어요. 밤 우리 좀 3교대라서 밤에 끝나시는 경우가 네. 많은데. 새벽 1시도 끝나고. 그러니까. 그때 또 밤길 또 위험할 수 있잖아요. 네. 남녀노소 다 밤길은 위험하니까.
오늘부터 내가 너를 프로텍트 해줄게. 말도 좋고 차 조심해! 차 없어요. 아, 차 온 줄 알았어. 커피 뭐 마실래? 저요? 나랑님이랑 같은 걸. 기다렸니? 아니요. 어, 앉아서 기다려. 네. 짠. 러브샷 해야지. 아, 잠깐만요. 어, 그래, 그래, 그래. 마셨니? 아, 네. 나랑님이 격하게 저를 다뤄주시는 게 아주 막 소리 막 지르시고. 아! 그럼 나는 남녀노소 세게 하지. 네. 아니 뭐 또 끝나고 나선 또 괜찮아. 이게 진심이 아니고 이게 막 화내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럼. 치열업 하시는 거니까. 아씨 좋다. 어이구. 진짜. 진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요새. 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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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세요. 일단 저 언제까지 이 사태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집에 계신 분들, 뭐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 병원에 계신 분들, 또 그리고 우리 의료진, 그리고 우리 정부 모두 국민들이 다 힘내서 이 코로나 사태를 빨리. 회복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이팅! 여러분들 힘내시고 화이팅하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구독 좋아요. 월세 내셔야 됩니다. 월세요? 네. 아니 월세 얼마지? 월세 저희가 받아야 될 돈 32만 원이에요. 얼마 모으셨는지 한번 꺼내보시죠. 많이 모으셨네. 살면서 나 저금통 처음 뜯어봐. 어, 너무 부럽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6만 원. 31만 원에. 32만 원. 32만 천 원, 32만 2천 원? 32만 800원, 32만 900원. 동전 빼고 다 지폐만 주시면 됩니다. 아, 월세가 얼마라고요? 관리비 포함 32만원이요. 아이고, 꽃이 폈구나. 니가 아. 뭐 꽃이냐? 남은 게 3,900원이냐? 아니 이거 뭐 어떻게 살라고. 이것으로 다시 판단을 종용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자는 안 맞은 거로 여기서 그만두십시오. Yeah, I make decisions to glow. Ridiculous flow, potential to glow. You know, I just do that. Consolidate my regions, line it up, put them together. Anyone that ever let me down, forget them forever. My memories.